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창완입니다. 누군가 그리워서 아니면 설레는 일이 있어서 잠 못 드는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로맨틱하지 않아요? 4위는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바람에 가슴 속에 너무 환해서 잠을 못 이룬다. 이거 뭐 황진이가 아니라도 황홀한 밤이죠. 근데 그런 거랑은 사정이 달라도 너무 다른 지난 밤이었습니다. 끈끈하고 뭐 그렇다고 에어컨 켜고 자자니 그것도 코 맹맹해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눅눅한 이불 위에서 붕어빵 뒤집듯이 밤새 뒤척이고 났더니 아침이 몽롱합니다. 어제는 이현 씨가 와서 아침잠을 시원하게 해주고 갔는데 짱구야 짱아야 오늘은 니들이 아침잠 가족들을 위로해줘야겠다. 뭐 짱구 짱아님들도 나름 힘든 게 있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Can't Hit Jamiroquai였습니다. 목요일 아름다운 첫 곡이었어요. 자, 오늘은 목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3부 짱구는 못 말려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개구쟁이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한 분께는 음식물 분쇄 처리기와 홍삼 스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는 부탁해요 DJ 신청곡 띄워드리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긴 건 100원입니다.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창막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이혜미님, 취업하고 첫 여름휴가예요. 여름휴가 때 뭘 할까 고민했는데 결국 집콕으로 결정했어요. 에어컨 켜놓고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 들으며 그동안 못 읽은 책 읽기로 했죠.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요. 7842님,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안동에서 서울병원에 왔어요. 차례 기다리면서 이어폰으로 아침창 듣고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다니는데 오늘도 의사 선생님의 좋은 말씀 기대하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청하셨습니다. 자, 슈거볼의 오늘 밤 이어드리죠. 엄마는 예전에 식당을 하신 탓에 손이 커서 양 조절을 잘 못하세요. 한 번은 형부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으로 인사 온 날이었는데요. 그날 엄마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셨습니다. 형부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도 예비 장모님이 손수 차려주신 건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근데 엄마 눈에는 그게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봐요. 임서방, 입맛에 안 맞아? 잘 못 먹는 것 같네. 이 게장이랑 나물이랑 김치도 좀 먹어봐 라고 하셨죠. 형부는 이미 게장이랑 나물이랑 김치를 엄청 먹고 있었고 이미 밥 두 그릇째라 아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라고 했죠. 그래도 엄마 눈에 입이 짧은 것처럼 보였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한테 형부는 입 짧은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올해는 뭘 해야 우리 임서방이 잘 먹을까? 입이 짧으니까 뭘 해줘야 잘 먹을지 모르겠네. 이러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형부는 절대로 입이 짧거나 깨작깨작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밥 두 공기는 기본일 정도로 원래 잘 먹기도 하고 여기만 왔다 가면 3, 4kg은 그냥 찐대요. 그래도 엄마는 계속해서 형부 앞으로 음식을 들이미시면서 많이 먹어 하십니다. 심지어 명절 같은 때 형부 본가에 가서는 나 오늘 장모님 댁 가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여기선 조금만 먹을게요.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장모님 음식 먹으려면 공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이러신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입 짧은 사이죠.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려고 데려왔거든요. 그때 형부도 왔어요. 형부가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제 남자친구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톡톡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가 네 형님 하니까 형부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집 음식 10년 차인데 이 집 좀 잘 헌다. 어? 근데 양이 좀 많거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입에 넣어. 음식은 밀어넣다 보면 들어간다 그게. 어? 무조건 넣어야 돼. 그냥 넣어. 알았지? 네, 김나연님 보내주신 나 어떻게 이어서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였습니다. 손 큰 장모님 밑에서 갈고 닦은 10년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형부. 제 남자친구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아유, 보기가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자, 김나연님께는 한우 꽃등심과 특수부위, 의류 교환권, 항균 스텐 접시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쿨 앤드 갱입니다. 체리쉬. 목요일 아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3부 짱구는 못 말려 우리 짱구 짱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한 분께는 음식물 분쇄 처리기와 홍삼 스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는 부탁해요 DJ 신청곡을 띄워드리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긴 건 100원입니다.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빈주님. 아저씨, 직원들이 출근을 했는데 전부 팬더가 되어 있어요. 다들 잠을 못 자서 그렇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웃으며 점심 메뉴들 정하고 있네요. 서양홍님, 저는 코로나로 인해 퇴사하고 딸은 방학해서 집에 같이 있어요. 얼마 만에 딸이랑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 엄마가 청하셨습니다. 홀리코울의 I want you에 이어듣겠습니다. 오늘 사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잭 캠필드, 마크 빅터 한센의 내 인생에서 놓쳐선 안 될 1%의 행운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생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해요. 내 앞에 놓인 일 자체가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겪느냐 하는 게 내 인생이 되는 거지요. 네, Nothing but Thieves의 If I Get High였습니다. 윤수연님께서 동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요. 벌써부터 시장하는 너무 덥네요. 선풍기 바람도 미지근합니다. 손님들 기다리며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장사 시작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저도 잘 헤쳐나가렵니다. 네, 그러셔야죠. 자, 목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2884님, 서울에 있는 남동생이 이번에 고시원을 탈출해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멀리 있어서 가보지는 못하고 엄마랑 김치에 밑반찬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지금 아주 바쁩니다. 동생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더워도 힘이 불끈 나요. 자, 장인애님 청하신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오션 칼러스인의 Upon the Downside였습니다. 3697님 청하셨어요. 자, 행복에 순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한번 행복을 맛본 아이는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싶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연구하고 터득한다는데요. 자, 오늘 3부 짱구는 못 말려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짱구 짱아들의 이야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소개해드리죠.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 3284님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야 하는데 하루 종일 집콕을 해서인지 엄마 일기 쓸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수제비 만들까? 반죽해서 만들어 먹고 그걸 일기로 써. 그랬더니 신나서 알겠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짱구가 일기를 썼는데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역시 음식은 사 먹는 게 맛있다. 9830님. 짱아랑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짱아가 묻더라고요. 엄마, 1등하면 금메달이야? 그래서 그렇지, 1등이 금메달이지 하니까 짱아가 그럼 우리 집 금메달은 엄마네. 제가 짱아 때문에 살아요. 2481님. 날도 덥고 해서 제가 짧은 단발머리로 잘랐어요. 드라이까지 해주셔서 오랜만에 찰랑찰랑 예쁜 머리를 하고 집으로 갔죠. 근데 짱구가 절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엄마 부르더라고요. 왜 엄마 뭐가 달라졌어? 하니까 와 엄마 머리 잘랐지? 얼굴 진짜 크게 잘 보인다. 멀리서 봐도 엄마인 줄 알 것 같아. 칭찬인지 아닌지. 1733님. 장아가 엄마나 할머니하고 영상통화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어제도 했잖아. 그랬더니 애절한 눈빛으로 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할게 제발 응 한 번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 하니까 이번엔 손어리를 하고는 앙칼진 목소리로 치! 내 한 번만 한다고 하고 여러 번 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할게. 너무 단단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영상통화 했잖아요. 7737님. 곤충을 무서워하던 짱구가 갑자기 어제 내가 방학개비를 손으로 잡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잡았는데? 하니까 씩 웃으면서 난 이제 형아가 될 거라서 그래요. 못하던 걸 하게 되면 형아가 되는 거라네요. 4900님. 유치원에서 발표를 한다는 짱구. 전날 제가 짱구야 너 안 떨려? 물어보니까 응 하나도 안 떨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짱구 많이 컸구나. 내일 발표도 있는데 떨지도 않고. 그랬더니 짱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내 유치원 안 갈 건데. 빨간 맛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이대승님. 제가 짱구한테 물어봤어요. 짱구는 성이 뭐야? 그러니까 짱구가 이씨 하더군요. 그럼 아빠는? 했더니 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성이 뭐야? 그러니까 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성이 뭐지? 하니까 짱구가 할. 저희 집 성이 다 다릅니다. 김정희님. 짱아를 데리고 시골에 놀러 갔어요. 밭에 농작물들이 익어가는데 특히 콩이 많다고 어머님이 일손을 도와달라고 하셨죠. 짱아랑 같이 색색깔의 콩을 한참 따는데 짱아가 신기한 듯 콩을 보고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알콩달콩이구나. 크, 멋지다. 윤수경님. 첫째 짱아 둘째 짱아가 놀면서 방을 넘어질러놔서 니들 방 좀 깨끗이 치워. 그 한마디 했다고 둘째가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휴, 신데렐라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김나연님. 짱구가 여름방학 생활계획표를 만들었다면서 보여주더군요. 와,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와, 멋진데? 하고 보다가 맨 밑에 큰 글씨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있더군요. 이 계획은 못 지킬 확률이 아주 아주 많음. 그런 계획은 왜 세웠니? 3168님. 자기 전에 양치를 끝낸 짱구가 엄마 나 초콜릿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초콜릿을 먹겠다는 거예요. 안 돼. 너 방금 이 닦았잖아. 했더니 짱구가 100번 양보한다는 표정으로 알았어. 그럼 안 씻고 삼킬게. 윤명욱님.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짱아가 숙제한다고 방에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짱아야 아빠 오셨는데 인사 안 해? 집에 오시면 반갑게 맞아줘야지. 했더니 근데
엄마도 아빠한테 인사는 하는데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잖아. 이동희님. 짱아랑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짱아가 콜록콜록 하면서 억지로 마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짱아 감기 걸렸나 보네. 내일 병원 가야겠다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이 간지러워 왜 자꾸 기침을 해 했더니 아니 물 좀 갖다 달라는 소리거든. 마당 꾸꾸와 본입니다. 꾸꾸. 아이고 이뻐라 보니 꾸꾸였습니다. 9995님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어린이집에서 메달을 받아와서 자랑을 하는데 메달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나 전현도는 엄마가 화날 때 무서움을 이겨낸 용감한 어린이입니다. 정말 웃픈 일입니다. 박수빈님 삼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방학 숙제도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초딩들도 나름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누우면 자요. 오늘 아침부터 엄마 설득해서 놀이터 와서 신나게 그네 타고 놀고 있어요. 숙제는 내일로 미뤄볼까 하고요. 이무진 오빠의 신호등 좀 들려주세요. 네,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그중 한 분, 음식물 분쇄 처리기와 홍삼 스틱 받으실 분, 아까 할머니랑 영상통화 시켜달라고 하면서 한 번만 한다고 하면 하면서 여러 번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한 짱아 있잖아요. 173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입니다. Friend Like Me.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였습니다. 5853님 저도 남편도 이번 주가 휴가인데 남편은 지금 경남 고성으로 축구 심판 보러 갔고요. 저는 애들 데리고 요즘 병원 투어하고 있습니다. 안과 검진도 하고 치과 치료도 다니고 어제는 커튼 빨고 마늘 까고 휴가가 더 바쁘네요. 아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하면서 청하셨습니다. 김은경님 장원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두고 출근했어요. 우리 착한 짱구는 엄마 퇴근하고 힘들까 봐 청소기 돌리고 기다리는데 에어컨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낼 아이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힘내서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아들하고 둘이 잘 살아야죠. 아들과 둘이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제이슨 무라츠의 Lucky 청하셨고요. 8090님 청하신 레지나 스펙터의 On the Radio 이어 듣겠습니다. 네, 레지나 스펙터의 On the Radio였습니다. 이영주님, 여전히 무더운 아침으로 시작하네요. 잔나비 신곡 외딴섬 로맨틱 신청해요. 남편이랑 아이 잠시 두고 외딴섬으로 가고 싶어요 하면서 청하셨습니다. 1136님 이지연님도 청하셨네요. 그리고 서보경님께서 오늘 철파하면서 잔나비 최정훈 씨가 산울림 회상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침창에서 언능 함께해서 두 분 케미 보고 싶네요. 노래도 함께 불러주시면 더없는 영광이고요 하셨는데 아이고 아침창엔 다음 주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에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죠. 자 이영주님 청하셨어요.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함께 들으시죠. 목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600님. 우리 아이들 방학이라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 깨워주네요. 이제 9시라니. 오늘 하루 뭐하고 놀죠? 날은 덥지만 신난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하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청하셨습니다. 이거 듣고 화이팅 넘치는 육아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